구매, 복용 모두 불법. 하지만 이를 비웃듯 너무나 쉽게 유통되는 하얀 약. 성재요, 성재. 아, 한 번도 해결 못하신 분 없어요. 100%. 진짜예요? 진짜예요. 대야를 혀 밑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 혀 밑에 무조건 넣어야 돼요. 먹기만 하면 새 생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낙태약. 그냥 약만 먹고 끝낼 수 있다니까. 친구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를 추적합니다. 은밀한 거래의 현장을 저희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3년 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했다는 민지 씨. 그 시작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을 접하면서였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한 생리일수보다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더니까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란 것도 잠시. 수술을 결심했지만 당시 병원에선 뱃속에서 4주가량을 더 키워야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긴 했었는데 좀 약간 내 계획에 오류가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서 수술은 진짜 하기 싫다. 몇 주 더 기다려야 되고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해서 무서워서 낙태약을 먹은 것도 좀 있는데 그냥 약만 먹고 끝낼 수 있다니까 편하구나 해서 낙태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먹는 낙태약으로 아이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앗아갈 만큼 위험한 약.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들었을까? 그거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을 검색을 하면 후기랑 짤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체하고 계좌 받고 택배 보내고 그게 끝이었어요. 너무나 쉽게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했다는 그녀. 과연 복용 후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을까? 이 효과면은 어때요? 아, 그게 주스랑 실패 경우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먹었는데 처음에 한 10분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차라리 죽겠다 싶을 정도로 여기 내장, 오장, 육부가 비틀리는 느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이 약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119를 불러서 살아야겠다 해서 119를 불렀는데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행히 통증은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손쉽게 약을 구했다는 그녀의 말처럼 낙태약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걸까? 제작진이 직접 여러 약국을 방문해 확인해봤습니다. 혹시 먹는 낙태약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낙태약이라고 딱히 나와 있는 제품은 없어요. 약국에 판매하는 것 중에. 낙태약이라고 사실은 뭐 허벅지 나오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약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서 처방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약. 낙태죄 폐지 후 수술은 사실상 합법이 됐지만 먹는 낙태약은 여전히 불법인 상황. 하지만 구매를 위해 검색하면 너무나 당당하게 약을 판다는 이와 약을 구한다는 이들의 글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불법 낙태약 거래를 쫓기 위해 직접 약을 구입해봤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구입한 불법 낙태약들이 도착했습니다. 배송은 약들의 상태는 어떨까? 바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개봉한 약들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제조 일자나 뭐 유통기한 이런 게 적혀있지 않고 그냥 약들만 이렇게 담겨있는 상황이라서 주의사항이나 설명서 등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불법 낙태약. 정말 이 약을 믿고 먹어도 되는 걸까? 제작진은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판매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정확한 주소를 적지 않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랜 헤맴 끝에 찾은 판매자의 주소지. 과연 판매자를 만날 수 있을까? 주소상에는 여기로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네. 저 MBN 저 방송국의 기자 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약을 파는 이 주소가 근데 여기는 팔 만한 사람은 없을 텐데 여기는 다른 거 가정집들이잖아. 첫 번째 주소는 허위 주소. 다른 주소는 어떨지 찾아가 봅니다.
이 건물인데? 여기로 나오거든요, 지금. 새 주소는. 안녕하세요. 저 MBN 방송국에서 김현 기자라고 하는데 이런 약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주소가 여기로 돼 있길래 저희가 한번 찾아와 본 거거든요. 아, 없어요. 우리는 약 판 사람 없어요. 없고요. 역시나 이번 주소도 허위 주소로 판매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운송장에는 이름은 물론이고 정확한 상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매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서둘러 마지막 주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에는 보석 판매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혹시 여기 홍씨라는 분이 계신가요? 누구요? 홍 없어요. 아, 그러면 여기 죄송한데 저희가 MBN 전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 주변에 혹시 주얼리라는 데가 있었어요? 주얼리라는 데는 이 동네 없는 것 같은데.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모두 허위 주소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보낸 곳도 보낸 이도 알 수 없는 불법 낙태약.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스토리 추적인 팀 제작진인데요. 담당하는 부서가 몇 개가 있어요. 답변을 제가 받아서 좀 서면으로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그럼? 먹는 낙태약의 불법 거래 단속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낙태약이 유통되는 사이트를 단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의 제약사는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문의를 해봅니다. Hello, is this a... Yes, ma'am. We would like to ask you some question about unwanted kit, which is a medication for abortion. Please note down what number. I give you another number. Call over there, ma'am. So, should we call another number? Yes, ma'am. Like what? Can you just call, can you just give the number? Hello? 끊긴 전화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에 제약사에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요. 한국에선 낙태약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약사 측의 제품이 불법 유통, 판매되고 있으며 가짜약 또는 미배송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문이 드는 건 이건 누군가 판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먹는 낙태약은 누가 파는 걸까요? 만나서도 판매한다는 말에 취재진은 곧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과연 그는 모습을 드러낼까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길 얼마쯤 제작진 쪽으로 다가오는 누군가. 바로 만나기로 했던 판매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조금 저쪽으로. 아, 네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신경 쓰였는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길 권합니다. 그 뒤 자리를 잡자마자 남자는 막힘없이 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임신 호르몬을 중단시켜주는 호르몬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자궁수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6시간 후에 얘를 드시기 전에 이제 진통제를 드시고 얘를 드시는데 얘를 드실 때는 그 약 옆에 두 알씩 넣고 녹여 드셔야 돼요. 전문 의료진처럼 약의 원리부터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그에게 약에 대한 의심을 내비쳐 봅니다. 근데 요즘에 가짜도 많다던데 진짜 많아요? 저한테는 꽤 많이 받아가지고 좀도 헤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 100%? 네, 100%. 진짜요? 결국 제작진은 정체를 밝히고 정식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MBN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필요해서 나오신 게 아니네요. 한마디로. 사실 뭐 안 할 건데요. 뭐.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남겨먹지도 않고 걔들한테 그대로 그걸 갖다 주는 게 오히려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주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연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25만 원이 되는데? 미쳤다고 왜 병원을 가요? 엄청 많거든요. 아세요? 성재여 성재 그런 데서 팔린 거예요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태도의 남자.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낙태약의 불법 거래, 그 성재가 된 SNS.
판매가 늘어날수록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낙태약 때문에 큰 부작용을 겪었다는 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20살 초반쯤에 복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약이 왔는데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약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에 약이 소분이 돼서 온 거예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아 급히 약을 샀지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포장 상태. 하지만 아이를 지우고 싶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었다는 그녀. 이게 배가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출혈이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바닥을 가득 메울 만큼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복통과 하혈은 멈출 줄 몰랐고 급기야 정신까지 잃었었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병원만큼은 절대 갈 수 없었다 말합니다. 저게 거의 산통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애 낳을 때 아픈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강제로 자궁을 수축시킨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구급차를 불렀어야 됐는데 이 약을 먹고 이렇게 됐다는 게 또 누군가에게 알렸을까 봐 좀 바보같이 참았거든요. 극심한 통증을 홀로 견디던 지우 씨는 결국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곧 괜찮아질 거라며 진통제를 권유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났다가 가면 갈수록 약간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계속되는 이상 증상에 병원을 찾은 지우 씨.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아기 집이 다 안 빠져가지고 이게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더 늦게 왔어도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 낙태약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구매자의 몫입니다. 문제는 거래가 점점 더 은밀하고 교묘해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먹는 낙태약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의 복약 지도 없이 복용하는 경우 또는 부작용으로 상당한 질출혈이나 통증이 과다하게 있는 즉 뭐 쇼크가 올 정도의 통증이 있는데도 대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은밀하고도 대담한 불법 거래. 불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